야권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대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충북도당은 이후 개편 대회를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별도의 창당 대회 없이 중앙당 창당이 마무리된 이후 기존 민주당 충북도당과 안철수 측 인사가 참여하는 개편 대회를 통해 새로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충북도당 위원장 인선이나 도당 사무처 체제,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지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